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바나나인지 3,000원이요 지갑비. 저 천안에 살고 있어가지고 약간 시간 차가 있거든요. 전 정확히 왔어요. 아니 맞니? 저도 천안이에요. 천안에 진짜 없음. 됐다. 아, 여보세요. 아, 됐다. 네 됐습니다. 됐다. 여보세요. 네? 미쳤다. 저도 그림 그리게 해주세요. 안 돼요. 네가 안 되겠습니다. 늦은 주제 어디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니까 겁먹지게 우리나라 대답도 안 해주면서. 대답 열심히 했어요. 나도 그림 그릴래. 근데 마이크가 죽으셨나? 어? 마이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네? 마이크 그 설정을 한번 다른 걸로 바꿨다가 원래 걸로 바꿔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뭐라고요? 예,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상하게 잡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 진짜 열심히 대답했어요. 몸도 와서 대답했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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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가 오늘 할 게임은 무엇이냐? 이제 테이블탑 시뮬레이터에 있는 스파이폴이라는 게임입니다. 아, 네. 예, 이렇게 많은 장소 카드가 있습니다. 그 장소 카드가 7장씩 있고 그 7장에는 각자의 직업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비행기에서는 승무원이라던가 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직업이 적혀 있는 7장의 카드가 있고 이 밑에 있는 이 스파이 카드 있죠? 이 스파이 카드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럼 총 8장이 되겠죠. 그리고 섞어서 모두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은 스파이가 되고 나머지 7명은 어떠한 카드의 어떠한 직업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10분 카운트를 센 다음에 그 10분 동안 저희가 질문을 주고받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라면은 너 여기서 어떤 일을 하니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여기서 뭐 막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니?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비꼬아서 물어본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이 스파이를 찾아내는 게임이에요. 오케이. 그럼 10분 안에 스파이가 그 장소를 맞추면 스파이의 승리. 스파이가 그 전에 잡히면 스파이의 패배. 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게임은 정치 게임입니다. 스파이 같이 말씀하셔도 되고 스파이가 아니게끔 말씀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의 그립에 있어서 게임의 재미가 좀 더 달라지니까. 저기 저 죄송한데 누가 자꾸 제 닉네임 가려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자, 뭔지 몰라요? 이러고 이제 제가 카드 섞을 거예요. 어! 카드 섞는 소리 봐! 뭐야? 눈깔이 움직인다, 아마테라스! 자, 그리고 제가 모든 분한테 나눠드릴 겁니다. 오~ 자, 그러면 오~ 10분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완, 여기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맺어드리죠. 뭔가 맺어준다. 아, 이렇게 맺어준다. 네, 맺어드리고 있습니다. 오~ 나 왜 레전더리죠? 이렇게 들었지? 마마님. 네. 마마님은 여기서 네. 어떤 분들이 좀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자주 어? 올까요? 뭐야 저거? 좀 예쁘고 잘생겼나? 어? 잠시만요. 저 할 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예쁘고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여기 못 간다는 건가요? 저희는 평생 아니, 여기 갈 수 없나요? 난 내일 또 가야지. 아, 근데 여기 들어가시면 경찰서 하지 않나요? 저 여기 매니저인데요? 매니저? 강진은 여기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뭐야? 지켜봐요. 지켜봐요? 조금 그런 거 같은데? 좀 그런데? 저기요, 나가주세요! 제발! 왜 지켜보지? 오케이, 일단 오케이. 여기 아래 지금 써져 있는 사람이랑 연애한다면 어떠세요? 아, 여기 있는 직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업이랑?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연애하고 싶은 사람 있냐고요? 뭐지? 이런 남자 어때? 좋아요. 좋아요? 뭐가 좋은 거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을? 예은이한테 할게요. 혹시 그 아래에 있는데 자동차를 탄 사람이 있나요? 어? 야, 무슨 스파이야! 강진 누나가 스파이여서 저런 건지 아니면 강진 누나가 진짜 멍청해서 저러는 건지 난 좀 헷갈리거든? 강진은 저러지 않아. 강진은 스파이야. 맞아, 강진 누나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나는 강진 누나 스파이라고 생각해. 나도 강진이가 스파이 같아. 나 스파이 아니야! 너무 늦었어! 늦었어! 공허한 외침! 공허한 외침! 나는 강제 스파이야! 봅시다! 나 뭐 해야 돼? 둘, 셋! 아, 스파이야! 스파이였구나! 아,
스파이라가지고 지켜본다 했구나. 아하. 아니 지켜. 다들 내주시고요. 이게 원래 한 세네 판 정도까지는 조금 간을 봐 서로.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입이 풀리거든요. 이거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 이제 슬슬 입이 풀릴 때가 됐어. 이거 잠깐 초록색 누구지? 초록색이 여보세요. 아, 와. 아, 이거 이번에는 마마님한테 질문 해볼게요 제가. 그렇죠, 여기에 직원인가요 손님인가요? 저는 직원이요. 아 직원이. 그러면 여기 오는 손님과 만남을 갖고 싶은가요? 아니요. 아, 안 갖고 싶어요? 아니요. 네. 저는 네. 별로.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꼬아야 돼 계속. 저기서도 잘생겼네 이쁜 가요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코아랑 강진 누나만 안 웃었는데? 우리가 다 웃었어. 뭐야? 코아 언니 여기 부모님이랑 가본 적 있어요? 간 적 있죠 여기. 저는 조금 특별한 날에 항상 함께했습니다 여기 부모님과. 많이 특별했나 본데. 너무 특별했나 본데. 문제가 많았구만 아주. 자 악녀님, 악녀님은 혹시 이곳에서 추억이 있나요? 없을 수가 없죠? 여기서 추억이 없을 수가 없죠? 강진 누나 나한테 왜 그렇게 적극적이야? 스파이 아닌가 봐! 스파이 아닌가 봐! 적극적이야. 다른 분한테 질문해주세요. 아니 강진님이 너무 스파이가 아닌 것 같으니까. 아 약간 마마님도 아닌 것 같아. 마마님도 그 반응이 좀 확신에 찬 반응이었어. 사이 언니 아래 그 장소에서 점심밥을 줬나요? 되게 달라. 직업에 따라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 자이도 약간 스파이 같은데? 나도 다르다. 이게 아니, 보통 사람이라면 다르다고 생각을 잘 안 할 거거든? 힌트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야. 그렇게들 말하곤 하지요? 보통 그렇게 말하더라고 스파이들이. 그렇게들 말하곤 하죠. 마마님 여기서 업무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업무 시간 모르겠는데? 그럼 오래 있지 않으려나? 근데 난 이해해요. 나도 잘 몰라. 이해해. 나도 잘 몰라. 해본 게 아니니까. 뭐야? 왜 마마님은 그렇고 나는 왜? 아니야 좀 달랐어. 누나 좀 달랐다니까? 눈빛이 달랐어. 마마님. 네네. 그 장소에서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어. 직업으로서요? 아니면은? 장소를 물어보잖아요. 왜 그렇게 예민한 거야? 너 여기서 잘 나갔냐? 나갔어 왜? 저는 여기서 여자친구를 사귄 경험이 없습니다. 어? 그냥 여자친구 없는 거 아니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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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던 것도 미안하다. 사과할게. 사과하지 마요. 저는 안 했던 거예요. 악녀님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서 많은 걸 하죠. 그 뭔가 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걸어요 많이. 어? 건다고? 그러니까 뭐 목을 건다는 소린가요? 아니 걷는다고요. 아 걷는다고요. 알람 끝났구나. 지났어. 마나님이 스파인 것 같아요. 아니 나 여기서 여자친구도 사귄 적이 없는데 스파이까지 하라고요? 저 서로 의심되는 사람을 한번 말해보죠. 강진님이요! 저는 강현님이요. 나는 제일 질문을 은근히 안 받고 은근히 받았던 코아님? 맞아 코아님이 좀 근데 코아 답변이 나는 좀 만족스러웠어. 답변이 맞아요. 쟤다 스파이 얘기하니까 지금 코가 간질간질한 거야. 양심이 틀려갖고 지금 거짓말해갖고. 아 저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문할게요. 그럼 악녀님 아까 많이 걷는다 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많이 걸어요 여기서? 그게 중요해요. 가지러 갈 때요. 저 악녀님이요. 나도 악녀. 저도 악녀님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요? 악녀. 제가 스파인데요. 레스토랑 아닌가요? 맞았네요. 학교에요. 뭐야 나 선생님이었네. 나 수학 선생님이었어. 아 교장 선생님이야. 예, 여러분 나는 진짜 시겁했던 게 난 교장 선생님인데 여기 고객이랑 연애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질문 듣고. 그렇지. 질문의 수준과 대답의 수준을 조금 올릴게요 생각을 해서. 제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럼 빠져! 그럼 능지 유감입니다. 능지 유감. 제가 질문할게요. 자이님? 네?
어떻게 여기 손님인가요? 아니면 직원인가요? 참 애매하네요. 애매하다고요? 네, 참 애매해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스파이 쪽에서는 좀 더 많은 힌트를 확보할 수 있을 만한. 그럼 돌려 최대한. 네. 아니 모든 거에 직원이랑 손님은 있는 거 아니야? 모든 장소에? 직원이랑 손님이 아닐 수도 있지.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아까도 나도 나 레스토랑에 손님이었다니까. 아니라고? 내가 그러니까 손님. 여기를 내가 직업 말고 손님으로 갔을 때. 나 아까 레스토랑에 직업이 손님이었어. 해적선도 손님이 있는데 심지어? 아 진짜. 해적선도 손님이 있어. 네네. 본인의 평소 인성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잘 어울린다. 손님이라면 인질 아니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와서 뭐해? 저도 질문할게요. 네. 원하나님 주로 여기에서 뭐 하세요? 장소만 생각해서요. 장소만 생각해서요? 저는 농땡이 많이 부립니다. 네? 저는 농땡이 많이 부립니다. 네. 자 그럼 그러면 어디에서나 농땡이는 부릴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렇죠. 애매하네. 마마님한테요. 여기서 저랑 한탕 하실래요? 네? 뭐래? 새끼가 언제 승인 올린다는 게 이런 거 아니 왜 그래? 봉수님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를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직원이 됐을 땐가요? 아니면 그냥 장소인가요? 장소를 따졌을 때 여기는 조금 그래요. 별로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뭐 사람마다 오케이. 저 자이언니한테 할게요. 여기선 무슨 냄새가 나요? 여기 냄새 나. 어떤 냄새? 내려가. 어떤 냄새? 막 지적거리는 거 봐요. 하자면 좋은 냄새가 나지. 부모님한테 똑같은 질문할게요. 무슨 냄새 나요? 약간 승리의 여신. 언니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서 주로 뭐 먹어요? 저는 좀 딱딱한 거요. 아니다. 좀 물컹한 걸 먹기도 하는데. 쟤는 어떻게든 다 먹어. 야, 다 먹네. 딱딱하고 물컹한 거 다 먹네. 딱딱한 거랑 약간 푸석푸석한 거랑 푸석이라고 말해야 돼. 아니. 달 것 같다고? 부원님. 남? 어? 어. 나? 누구 답이 희한해 갖고. 오케이. 부원님 그 여기서 알바하실 생각 있어요? 일단 제 직업을 빙의해서요? 일반인인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장소만 생각했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괜찮을 것 같죠? 거리가 좀 되나? 그렇지? 질문할게요. 네. 저랑 여기 가서 좀 드실래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들? 딱딱한 거나 물렁한 그거요? 아니 저는 여기 혼자 가는 거 좋아해요. 저 누구랑 같이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그래서 저랑 딱딱한 거 먹으러 안 갈래요? 아 싫어요. 저랑 딱딱한 거 먹으러 아 싫다고요. 네. 강지야. 네. 네가 만약에 여기에서 직원이라면 할 수 있는 대상. 가자 얼른 타. 어? 강진 누나인가? 지금 뭐 영화? 아니 근데 강지가 좀 전에 부자였을 때도 그렇고 되게 애매하게 대답을 잘하기는 해. 그건 맞지. 아니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건 아니 감싸면 안 돼. 스파일 수도 있어. 감싸면 안 돼. 우선은 원하나가 말 수가 많아졌어. 나는 아까부터 많았어요. 강진이 질문했을 때부터. 강재야 너도 여기 나랑 먹으러 갈래? 이거 딱딱한 거 먹으러 갈래? 아니면 그만 먹어. 그만 먹으라고. 자, 악녀님은 게임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뭔가 먹고 싶은 거 같아요. 이거 저분 지금 게임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질문할게. 코아야. 아? 네가 만약에 여기를 가고 싶다면 데려가고 싶은 사람 딱 하나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뭐지? 인기 투표인가? 이 중에서 그나마 봄수 나는. 괜찮지. 와나나님. 네. 여기에서 오늘 뭘 먹고 싶으세요? 저도 딱딱한 거요. 딱딱한 거. 아 저랑 똑같은 거 시키면 어떡해요? 아예. 나도 먹자는 얘기였어요. 아 왜 던져요? 어 깜짝. 뭐야? 잠시만. 니다페야. 아니 뭐요? 10만원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10만원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와나나님 네네네. 혹시 여기서 이제 손님의 입장인가 직업의 입장인가요? 아 제가 몰입할 거요? 네네. 뭐 손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는 뭐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배경으로 대답하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야? 대답했어? 아, 그 질문에 대해서? 아, 저는 그러면은 냄새가 덜 나는 음식으로 하겠습니다. 냄새? 냄새? 냄새가 덜 나는 음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손님과 마찰이 있던 적은 없나요? 저는 스파인데 여기 은행으로 정하겠습니다. 나도 생각하고 있어. 스파일 것 같더라. 아, 걔. 뭔가 이상하게 했어요. 걔. 아니 나 봐봐. 나 여기 은행에 도둑인데. 손님인가요? 직원인가요? 참 애매하네요. 직원이냐 물어보면 뭐라 버려야 되냐? 그 손님이라 해야지. 손님. 아니 그 손님이라고 되잖아 그거는. 손님이지. 네. 밤에 몰래 온 손님. 한탕 하자고 하셨는데. 여기서 저랑 한탕 하실래요? 저 근데... 보안 팀장이에요. 뭐래? 마마님 저는 매니저예요. 둘이 손잡으면 된다니까요. 매니저랑 보안 팀장이 한탕을 해버린다. 나는 개인적으로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은 의외로 나도 부모님하고 같이 가기 싫어가지고 여기를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그래요. 별로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공감했어 여기서. 나도 괜히 뭔가 부모님하고 같이 가기긴 좀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약간 의외 보였어. 편의점이나 카지노 헷갈리라고. 나 일부러 카지노 그거 딱딱한 거 그거. 근데 나는 딱딱한 거래 그래가지고 팝콘 얘기해서 얘가 지금 극장 얘기하나 했었어. 아 나 잘했는데. 악녀한테 좀 속았었어. 이거 어려운데? 우리가 어려우면 스파이한테도 어려운 거야. 스파이 큰일 났다 이거. 아 그 혼꾸녕이 났다 이게. 악녀 혼꾸녕 나게 생겼네. 바나나도 좀 맛있어. 잘라 먹어야죠. 아 으쨔서! 갈아가지고만! 뭐야 내가 말했잖아! 말도 안 돼! 와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해! 대답 어떻게 했어?